예스, 오늘은 9월 10일 경연 날입니다. 곧 4시간 뒤면 2차 경연하러 가야 되는데요. 지난 대면식 때는 이렇게 그렇다고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1차 때는 준비한 만큼의 성과가 나름 있었던 것 같고, 잘된 와중에 이제 그 다음에 또이 실력이 그냥 단순히 운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할 두 번째 무대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그 무대 에이스입니다. 저와 민이 형. 일단 책임감이 더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그 와중에 2차 경연이 가장 여태까지 준비한 경연 중에 짧았던 것 같아요. 대면식은 한달 정도, 춤 배운 거는 2주 정도 했지만, 어쨌든 뭐 편곡과 뭐든 이런 게 들어가기까지 한달 정도 걸렸다 치면, 1차 경연 한 3주 있었고, 이번 경연은 총 이제 편곡과 녹음과 안무 짜는 것, 선생님들이 짜는 것과 그리고 배우고 수정하고 그런 기간 자체가 2주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어제 막그 민희 형과 둘이 폐화 안무하는 부분도 생겼고 약간은 불안한 부분이 아직 있는 것 같긴 해요. 내일도 계속, 자기 전에도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 하면서 해봐야겠지만 약간의 불안감을 가지고, 뭐 조금의 긴장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로드 킹덤에 나오는 것부터가 애초에 이 짧은 시간 내에 완벽한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걸 다 감수하고 나온 거기 때문에 뭐라 할말 없습니다. 오늘은 완벽하게 무대 만들어야죠. 나올 때부터도 일단 너무 재밌을 것 같았어요. 그래비티가 한 목표를 바라보고 해야 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처음부터 뭔가 컴백은 계속했었지만 이게 새로운 게 없다 보니까, 컴백 준비하면 자켓 찍고 녹음하고 안무 배우고 무대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뭔가 옛날만큼 눈 번쩍이는 그런 게 없어진 것 같기도 했었고, 크래비티 멤버들 전부 다저 포함해서. 그래서 뭔가 눈 번쩍이게 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목표가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로드 킹덤에 나간다 했을 때 멤버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게확 체감이 됐어가지고, 그것 또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다들 각자 다르게 가고 있었지만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보고 가고 있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았고, 그래서 이런 로드 킹덤이 진짜 엄청난 기회였다. 우리가 확실하게 모두가 바라볼 수 있는 목표가 생긴 거기 때문에 너무 좋은 기회라 생각했고, 뭐 러비티는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걱정하는 사람도 많았던 것 같고, 언제나 응원한다고 해준 팬분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그래서 좋았답니다. 응원해주는 러비티를 보는 것도 너무 좋았고, 걱정해주는 러비티 또한 너무 마음이 이해되지만 너무 기특하게 되고, 러비티의 걱정과 기대 모두 안고 저희도 다 감수하고 나온 거기 때문에 정말 몸 갈아서 이번 로드 킹덤 확실하게 이기고 오겠다는 마인드입니다. 절대 지고 싶지도 않고 대충 해서 이기고 싶지도 않고, 뭐 하는 동안 사실 계속 밤낮이 바뀌다 보니까 춤 연습을 다 댄서분들이랑 시간도 맞춰야 되고, 그래서 주로 밤에 하게 돼요. 늦어야 5시, 6시에 시작해서 뭐 일찍 일어나서 제가 막 운동을 하고 이러고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일찍 일어나야 막 2, 3시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리고 2시간 뒤에 또 가서 춤춰야 되니까 밥만 빨리 먹고, 이번에 에이스를 하기도 했고. 이제 막 너무 힘 빠져 보이지만 지금 누구보다 화이팅 넘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일 2차 경연까지 잘 하고 올 테니까요. 결과가 어찌 되었든 잘했을 거라 믿습니다.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저를, 그리고 우리 크래비티 멤버들을 내일 또한 잘해냈을 거라 믿고, 얼른 자고 내일 최상의 컨디션으로 무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재밌을 거예요. 재밌을 거예요. 일단 뭐 정말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이것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게 언제 또 생기겠습니까? 이번 로드 킹덤 하면서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너무 많아서 또 좋은 것 같아요. 뭐저 같은 경우 이번엔 미니 형과 에이스 배틀 무대 때문에 한 노래를 통째로 그냥 둘이서 추는 춤도 했었고, 그리고 1차 때는 뭐 원진이 형이랑 터팅 페어 안무도 했었고, 이런 게 계속 하다 보니까 배우는 즐거움도 너무 있는 것 같고, 이로 인해 한층 더, 몇층더 성장할 크래비티가 아주 기대가 됩니다. 크래비티도 함께 그 성장을 바라봐 주시리라 믿고, 아무튼 꾸준히 성장을 멈추지 않는 크래비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from everybody. Goodbye.